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인 거야. 옛날에 말이야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예, 낯익은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예전엔 사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세대들이 배고픔을 면하려고 거친 격투기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복싱, 레슬링, 유도가 올림픽 효자 종목이 되면서 헝그리 스포츠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시절 골프나 수영, 테니스는 우리하고는 영 인연이 없는 고급 스포츠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가 차례로 그 벽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정연이 테니스의 문까지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정연은 신,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성장한 구세대와 달리 밝고 당당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이렇게 기죽지 않는 배짱도 아마 거기서 나온 걸 겁니다. 승리하면 울음부터 터뜨리던 예전 세대와 달리 혼자 배운 영어로 매끄럽고 재치 있게 소감을 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So I'm ready to play two more hours. So I'm young than Novak. So I don't care. 예, 저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아서 영국의 신문이 외교관급 화술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가 우러러봤던 선배 이영택도 정연은 DNA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드름 투성이 22살 젊음에게 누구보다 열광하는 건 어른이 아니라 젊은이들입니다. 취업난, 치솟는 집값, 불공평한 기회, 부당 경쟁에 좌절하고 포기하던 청춘들이 정연을 보면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게 아무 의논도 통보도 없이 남북 단일팀을 결정한 정부에 분노합니다. 식당에서 만두 빚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가대표가 됐다가 낙담한 선수의 처지를 바로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럴수록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을 다해서 성취해내는 정연의 눈부셔합니다. 정연은 아파하고 분노하는 젊은 세대들이 모처럼 만난 분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대한민국 청춘이 정연에 환호하는 이유였습니다.